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살아간 산 증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본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신 분이 아벨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잘 드리다가 죽음을 당한 분이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기 때문에 가인이 질투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벨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또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빼놓고는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인간이 모두 다 통과해야 할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송으로 바로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들을 따르기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믿음의 밑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나서 그 밑그림 이외에 아름답게 색칠해 나가는 믿음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린 그 그림의 색을 함께 색칠해 가실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색칠해 가는 과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의 그림이 완성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림에 물이 엎질려질 수도 있고, 잉크가 엎어져서 그림이 망가뜨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길은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에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2년 동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2022년 한 해는 예배에 목숨 거는 한 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아, 올해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또 예배에 정말 시간을 아껴서 드리는 자가 되자 그런 결심을 저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생명처럼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마음껏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자유로워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도 어려웠고 또 지금은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면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도 있어지라면 바다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또 있으라면 물고기가 각종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고 공중에 새가 나르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조류의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환경 또 눈에 보여지는 어떤 힘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2022년 한 해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강한 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조물주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될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2022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시간 고생하고 힘들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상 펴주시면 그때 숟가락 들고 밥 먹으려고 작년에는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움직임이 사실은 덜했습니다. 약간 게을렀죠. 주님이 해주면 할 거예요. 나 이제 고생 안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는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이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저도 열심히 움직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밑그림을 그리십시오. 아직 2022년도에 믿음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2년 한해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저는 저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대로 그 밑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위에 아름답게 색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풍성한 물질로 채워줄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기 살던 고향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그 가운데 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또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도 정말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았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농사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고, 그의 아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 그의 삶이 형통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2021년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제 올해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집중하여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할 때는 지금은 유튜브 예배도 많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은 모든 방송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실패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성공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2022년 한해 주님 손꼭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해서 이삭과 야곱과 또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에는 결심할 것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과 저가 많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2년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와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더 기도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와, 예배 승리했습니다. 예배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